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지난 3월에 제품과 서비스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 러시아 고객들과 맺은 계약상 의무는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러시아 직원들 한 400여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국제기업들의 탈러시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 쪽에서는 애플과 구글, IBM 등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등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철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미친 영향들 비롯해서 관련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게임의 신규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두 달여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이고요. 이번에는 총 60개 온라인 게임에 판호를 내줬다고 합니다. 다만 양대 업체인 텐센트와 네티즌은 제외가 됐고 미호요와 퍼펙트 월드 등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서 6월에 다시 한번 판호가 나오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최소한 격월 간격이라도 이 판호 발급이 정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일고 있고요. 또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14% 급등을 했고요. 텐센트 뮤직도 5%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함께 조금씩 완화하면서 이런 기대감들 함께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그리고 오늘장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지난해 이미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그동안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만약 비아디가 실제로 주문을 받게 된다면 이는 대단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 모습입니다. 앞서 2분기 호재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 소식도 더해지면서 간밤 장중에도 4%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최근에 벤츠와 폭스바겐을 누르고 세계 자동차 업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니콜라의 탄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월가의 산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기계 및 중장비 산업평가 분야에서 3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주가가 37% 더 상승할 수 있는 의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148개 업체 중에서 9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 농기계와 중장기 분야는 최근 곡물 대란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긴 만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5월 초에 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은 만큼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는 주가가 8% 이상 오르면서 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